오늘은 HBM3 메모리 중에서 젠2 메모리, 제너레이션 2 메모리가 마이크론사에서 발표됐습니다. HBM3E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로 여겨지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장 빠르고 가장 용량이 큰 HBM3 제너레이션 2를 개발했습니다. 용량은 24GB, 근데 8개, 보통 HBM3E가 12개인데 비해서 8개를 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 속도는 1.2TB/s, 그리고 용량은 2.5의 파워의 용량을 개선됐습니다. 현재는 TSMC의 샘플 제공에서 테스트 중이고, 8층짜리고 24기가 바이트고 HBM3 그 젠2를 사용하는데 보통 12층인데 12층이 아닌 게 특징이고 그 하이닉스가 발표한 HBM3의 1.2TB/s로 속도는 빠른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층은 2024년 1월에 나오고 기존의 HBM3의 용량보다 큰 36GB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소비는 적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HBM 기술력의 차이는 하이닉스가 제일 우선이고 삼성, 마이크론 형태였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형태로 바뀌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 현황은 HBM 1부터 HBM 3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HBM 3입니다. 그래서 HBM 3는 핀당 용량이 6.4GBps인데 HBM3E나 HBM3 젠2는 하이닉스는 8.0을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여기 M은 9.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층에 24기가 메모리가 그 지금 9.2로 해서 속도가 꽤 빠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량은 8층짜리가 의외로 지금 24 기가바이트를 내고 있고 마이크론에서 36기가는 12층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3가 1.0인데 비해서 그 젠2는 1.2. 그리고 층수가 재밌는 게 보통 12층인데 여기 젠2는 8층 12층입니다. 그리고 TSMC의 코어 WS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이 하이닉스는 HBM3E가 2023년 4월에 개발됐는데 2023년 4월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TSMC는 지금 HBM3E라고 하기도 애매한 젠2를 했는데 속도는 HBM3E보다 빠르고 용량은 현재는 작고 23년 4월에 이 HP가 아니 하이닉스가 양산한 거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2024년 1월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3 젠2는 HBM3와 HBM3E 중간 사이에 있는데 또 속도는 빠르고 용량이 크고 이런 차이가 있는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HBM3 젠2는 이렇게 나와요. First 8 하이 24기가 바이트 1.2TB보다 큰 속도가 빠른 HBM이다.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HBM3라고 하기는 보통 12층을 쌓는 건데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보통 24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은 8층만 쌓아가지고 24기가를 낸 그런 케이스고 또 속도 면에서는 HBM3E보다 좀더 빠르고 요런 게 이제 좀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36기가에서 12층을 쌓았을 경우에는 36기가에서 기존 거보다 또 용량은 크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속도 빠르고 용량 크고 현재는 용량 비슷한 거죠. 그리고 향후는 용량 커지고 요런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컨섬션이 2.5배 됐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게 된게 이제 원 베타 프로세스 노드인데, 요게 그두배 정도 패키지 인터커넥션을 줄수 있고, 폭이 되게 좁아졌다는 거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덴스티를 높여가지고 그 8층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HBM2 정도의 높이죠. 24기가의 HBM3의 메모리 용량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12 HBM 정상적인 3 12층으로 갔을 때는 36기가를 내겠다. 그거는 내년 이첫 1사분기에서 이제 그걸 해내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메모리 맵은 아무래도 후발 주자니까 2023년에 그 HBM 뭐 16까지 내고 2024년에 HBM3 Gen 2 8층인데 24기가 하는 걸 내고 2025년에 HBM3 Gen2의 36기가에 1.2TB/s. 그러니까 이게 HBM2 공정을 해서 하든 HBM3의 공정을 하든 간에 메모리는 동일하고 속도는 빠르게 내겠다는 게 얘네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저 입장에서는 속도 빠르고 그 용량 같기 때문에 HBM3의 Gen2를 쓰는 거나 HBM3를 쓰는 거나 했을 때 HBM Gen2가 속도가 빠르고 파워가 적게 드니까 더 효율적인 기술이다라는 걸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하이닉스하고 나오면은 경쟁할 것 같습니다. HBM3하고 HBM3E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IC 인테그레이션에서 메모리 인테그레이션하고 그걸 어떻게 패키징하고 그리고 향후는 그 범플리스로 해서 훨씬 더 메모리 사이즈 아니 그 칩하고 칩 연결을 적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발표될 것입니다. 액티브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이제 HBM 메모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BM 1이죠. 그냥 HB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4층이 쌓여 있는 거고 HBM2는 8층, HBM3는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HBM2까지는 마이크로 범프하고 솔더볼을 붙이고 그 사이 층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NCF, 난 컨덕티브 필름으로 언더필을 하는데 그 HBM3부터는 MRCUF 앞에서 배우셨죠. 그거를 사용해서 이 하이닉스가 NCF 층을 줄여버리고 12층까지 얹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유일하게 개발되어 있고 현재 그 삼성보다 빨리 개발돼서 그 AMD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현저하게 앞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HBM3는 이제 64기가까지 되고 속도도 핀당 속도도 6.4기가 BPS가 되니까 보통 이게 1024개의 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24로 곱해서 바이트로 바꿔버리면 한 819까지 하니까 속도도 거의 2배가 넘고 용량도 48,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런 류의 이제 제품들이 나와서 현재는 판매되고 있고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패키징 기술이 한계가 있고 할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으니까 TSMC에서 그 패키징을 못 해주면 HBM이 안 팔리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뭐야 저기 어디죠? 그 엔비디아의 A10이나 A100이나 H100이 이 방식의 HBM을 사용해서 2.5D로 패키징해서 TSMC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SV를 이용한 칩 적층은 3D 구조, 2.5D 구조, 2.1D 구조가 있습니다. 각각 구조를 설명드리면 3D 구조는 모든 칩을 수직으로 적층한
그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3D 구조 메모리 칩인 HBM과 로직 칩을 인터포저 위에 병렬 배열하는 구조로 제작합니다. 그 위에 방열판을 장착하고 열 문제를 해결한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HBM은 3D 구조이고 로직 칩과 HBM은 2D로 배열해서 3D와 2D가 어정쩡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인 2.5D라고 명칭을 합니다. 2.5D 구조는 SI 인터포저라는 걸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게 SI 인터포저가 칩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 TSV입니다. 그래서 TSV를 사용하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D는 그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유기 인터포저를 사용하는데 서브스트레이트의 재료와 제작 공정이 유사하고 두 기술을 결합하여 인터포저 통합 기능을 수행합니다. TSV는 반도체 칩 SI 인터포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유기 인터포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2.1D 구조가 제한되었습니다. 인터포저 기능을 대체하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제조 난이도가 높고 제조 수율이 낮아 실리콘 인터포저만큼 미세한 금속 배선 제작이 어려운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D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SV의 시장 상황은 메모리 칩을 이 HBM처럼 스태킹해서 쌓는 구조가 있고 와이드 IO 메모리라고 해서 그 메모리의 채널을 늘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와이드 IO DRAM은 이 TSV를 사용해서 스태킹을 하고 그 DRAM을 오버몰딩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IO 인터페이스는 TSV를 가지고 메모리 아니라 다른 칩까지 넣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일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모리 TSV 적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브 칩은 최하단의 칩, 즉 마스터 칩 그 상면에 위치한 세 개의 칩을 지칭합니다. 그림의 가운데 보면 표시가 마스터, 슬레이브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칩의 역할은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제작하고 CPU와 DDR4 인터페이스 동작 기능을 구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슬레이브 칩의 메모리 셀 영역을 컨트롤합니다. 전력 소모. 마스터 칩에서 대부분 전력 소모를 하고 슬레이브 칩은 수동적인 동작으로 그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동작의 특성은 4개의 칩이 정층 상태이나 동작은 하나의 칩과 같이 동일하게 활용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2014년 8월에 세계 최초로 3차원 적층 TSV 기반 DDR4 DRAM 모듈을 양산했고 하이닉스는 2014년 7월에 HBM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TSV의 DRAM 적용, 와이어를 이용한 칩 적층, 칩의 센터에는 와이어 연결이 불가하고 여러가지 단점이 있어서 TSV의 경우에는 칩의 정중앙에도 홀을 뚫어 전극을 형성하고 서로 연결 가능한 것이 와이어 적층에 비해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핀에게서도 와이어를 이용한 경우보다 더 많이 배출이 가능하고 핀의 개수 증가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AM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개발된 메모리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D 어플리케이션에서 GPU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용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1GB 용량 기준으로 DDR4 패키지는 HBM 패키지의 37배, DDR3 패키지는 4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작고 효율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HBM 기반으로 구현한 2.5D SIP 모듈의 크기는 매우 작고 효율성도 매우 우수하고 전력 소모율도 매우 낮습니다.
HBM의 최하단 위치에 로직 칩을 베이스 다이로 지정하고 전체 구조는 로직 회로에 위치하고 TSV 형성되는 TSV 영역, 테스트 진행하는 테스트 포트 에어리어로 구성됩니다. GDDR과 HBM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DDR은 왼편 맨위 상단 왼쪽의 그림에처럼 칩 위에 메모리가 이렇게 세 개가 뭐쭉 펼쳐진 상태의 그림이 될 수가 있고, HBM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메모리를 하나로 층을 쌓아가지고 세 개를 하나를 층 쌓듯이 층을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DDR, GDDR, NAND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판매용으로 쓰이는 메모리 적층 구조이고, HBM은 2.5D GPU에 CPU하고 커스터마이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은 SoC와 결합한 SIP의 개념, 그 시스템 인 패키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픽 네트워크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등에 적용되고, 데이터 IO수는 1024개, TSV 수는 한 3000개 정도까지 달려 있는 거고, GDDR6하고 HBM 보면은 GDDR6가 64GB per second면 HBM 그 속도가 819.2GB까지 나오는, 그 용량도 싸기 때문에 그 16기가까지 나오고, HBM3는 그 192기가까지 나오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TSV 와이드 IO 메모리는 HBM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리콘 웨이퍼로 제작된 인터포저를 이용하여 SoC와 연결하는 2.5D 패키지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지칭합니다. 실리콘 인터포저의 메탈 배선 및 TSV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인터포저를 통한 배선의 효율적 구성으로 전체 모듈 형태의 성능 향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의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MR 머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두께를 낮춘 게 일반 HBM에 대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3는 12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SV 패키지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2.5D 메모리를 장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IC 칩과 PCB 사이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판, 중간 단계에서 배선을 구현해 미세 패턴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는 SI 웨이퍼로 제조되어 높은 열적 안정성, 소재 비용과 공정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6위 인터포저는 소재 비용과 공정 비용이 낮은데, 실리콘과 같은 고밀도 구현이 불가능하고, 이건 SI 와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TSV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서의 인터포저는 여기 보시면 그 메모리 스택에도 TSV가 되고, 그리고 인터포저가 이제 실리콘 웨이퍼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멍을 뚫으면 뚫어서 전기를 웨이퍼에 직접 연결하면 이게 TSV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2.5D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하고 GPU나 CPU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한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마이크로 범프나 범프를 사용해 가지고 BGA 기판에다가 붙이고, 요게 다시 PCB에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2.5D라고 하고, 2.5D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로직 다이 HBM은 3D고 이 평면을 이렇게 펼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2D라고 하는데, 2D하고 3D를 합쳐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2.5D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TSV가 있으면 실리콘이죠. 왜 그러냐면 웨이퍼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TSV는 웨이퍼 위에 그 구멍을 뚫는 거고, 6위 인터포저, 일반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나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구멍을 뚫으면 그걸 TSV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는 TSV가 있는 거, 유기 인터포저는 TSV가 없는 그런 형태의 연결하는 거를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글라스로 만드는 인터포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2.5D GPU, SK 하이닉스가 신규 HBM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드린 그림에서 갖고 왔는데, 2.5D 인터포저를 통해 각기 다른 기능을 다하는 칩 또는 패키지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포저를 통하여 각 시그널과 파워가 모아지고 이를 실제 실장할 수 있는 크기의 솔더 범프를 인터포저에 형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포저는 일종의 RDL 공정과 TSV 공정을 통해서 제작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기가 D램을 24층을 쌓아서 24기가가 되는 거고, HBM의 와이드 IOS가 1024개로 해서 IO가 초당 6.4GB로 속도가 전송되는 걸볼수 있고, 대역폭을 계산하면 6.4 곱하기 1024를 하면 거기에다가 기가바이트를 메가바이트로 바꾸면 892GB의 속도로 대역폭이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